내 관상이나 좀 보아주게. 어째 내 얼굴이 왕이 될 상인가? 이 뭔 개소리야! 인생의 전반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이 들어봤을 법한 그 말, 관상과 손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상과 손금을 보고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알 수 있다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관상을 보고 길할 상인지, 부자가 될 상인지, 또는 가난한 상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가 볼 자기 통찰의 이 통찰입니다. 관상과 손금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같이 보기로 했던 인내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약지 손가락 아래가 태양구인데요. 이 태양구가 나타내는 성향은 예술, 사교, 열정, 감수성, 부, 돈이죠. 이러한 것을 나타내게 되고요. 좋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낼 때는 허위, 허식, 낭비, 향락, 도박 이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허위적이고 낭비심하고 향락적이고 도박 이런 것을 좋아한다 했을 때는 이렇게 현실선이라든지 노력선도 없는 상태에서 여기만 이렇게 강하게 나와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께서는 부정적인 성향을 지닐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선 한 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럼 처음으로 자수선과 인내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선에 붙어서 이렇게 태양구로 향한 선인데요. 현실선이라고도 있죠. 이렇게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신의 노력, 창의성, 상상력 이러한 것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길을 개척해 나가야 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선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 중앙에서부터 이렇게 태양구로 강하게 올라간 인내선입니다. 이러한 분들께서는 책임감 강하고 현실적이고 물질적이면서 인내심, 명예욕, 명성 이러한 것에 집착형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상대할 때 교감 능력도 좋고 친화적이지만 득과 실을 분명히 따지고 보는 실속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손바닥 중앙에서부터 강하게 발달이 되어서 일자로 쭉 뻗어 올라간 분들은 그런 분들은 본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건 약간 현실에 있어서 비현실적이지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통 분들은 삶에 우여곡절이 많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한 바퀴 돌아서 가든 보통 이렇게 휘어서 있든 아니면 여기서 가든 여기서 가든 위에서 나오든 여러 방향에서 다른 방향에서 나온다든지 그런다는 거죠. 이렇게 그림처럼 쭉 뻗어 올라간 인내선은 약간 비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 본 적도 없고요. 아무튼 이렇게 쭉 뻗어 올라가신 분들께서는 득과 실을 따지고 보는 실속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 하나는 월구에서 이렇게 발달되어 올라온 인내선인데요. 월구가 나타내는 성향은 예술성, 창의성, 상상력, 자신의 재능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여기가 나타내는 태양구가 나타내는 성향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재능, 예술성, 사교성 이러한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월구에서 발달되어 올라온 인내선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뼛속까지 재능형이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재능이 타고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직업을 보자면 음악, 미술, 예술 이런 것을 하는 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분해선이 그림처럼 이렇게 강하게 잘 발달이 되어서 이화성구, 월구, 이 월구 상단으로 중간으로 발달이 되어 계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인내선도 가지고 있으면 사람 상대하는데 탁월함을 나타낸다. 언변이 굉장히 좋습니다. 말솜씨도 좋고 그래서 사람 상대하는 서비스, 비즈니스, 강사 이런 것에 잘 어울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말솜씨가 좋고 사교성이 좋아서 사람들을 막 끌어들여요. 아무튼 사람 상대하는데 탁월함을 나타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내선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화성구입니다. 이화성구에서 발달이 된 이렇게 인내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나타내는 성향이 사교성, 인내심, 의지력. 제가 이 선을 인내선이라고 부른다 했죠. 그리고 여기가 나타내는 성향이 인내심, 침착성, 의지력. 이러한 성향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 선을 가진 분들께 귀인선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왜 귀인선일까? 무엇인가 일을 하더라도 침착하고 차분하게 끝까지 완수해내는 인내심이 강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 생겨도 자기가 맡은 일에 책임감을 지고 완수해내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다 보니까 주위에서 보는 이미지가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위에서 도와주는 사람 많고 봐주는 사람 많고 그러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가 인내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는가요? 여기로 이렇게 어디에서 올라오던 선들이 인내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장애선이 있습니다. 이 장애선이 무엇일까? 바로 열정선이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선에 의해서 다 끊겨 있어요. 무슨 이유에서일까? 자신의 의지력, 인내심. 이게 자신과 싸우는 감정에서 자꾸 지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은 걸 계속 행하게 되든가, 해야 하는 걸 귀찮아서 미룬다든가, 이러한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이죠. 또 다른 이유로는 제가 지금 이렇게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시험 보고 자격증을 따려고 시험 보고 있고 여러 가지 좀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잘 이루어지진 않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가 올라가던 이 태양선들이 지금 굉장히 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여기가 없어요. 지금 없는 이유가 내면적으로 뭔가 불안한 요소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내면적 불안 요소가 있을 때는 잘 나타나지가 않는다. 우울하다. 이럴 때도 안 나타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인내선이라고 하는지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가셨나요? 그럼 이제 다음에는 노력선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